자, 백시 1번에. 자, 아까 이거 뭐라 그랬지, 우리? 늦은, 늦게까지. 그러면 레일리는 최근에. 이둘 중에는 얘가 좋아요. 이둘 중에 이게 확률적으로 좋고. 근데 여기는 왜 레이러가 좋냐면, 해설해볼게. 모든 투자 결정들이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집니다. 투자위원회에서. 이 투자위원회가 이걸 검토해요. And later. 그리고 그 나중에잖아. late이 늦게가 있지. 그래서 later는 더 나중에. 이렇게 써야지. 이걸 검토하고 and later 나중에 승인이 됩니다. 이 사회에서. 그래서 내용상 이게 좋죠. late을 쓰면 늦게 승인이 됩니다. 이상하잖아. 그래서 later가 좋죠. 그래서 D. 오케이. 넘어가면. 나 111번에. 111번에 보니까 어형 문제. 이런 거 1초에 푸는 거야. 1초에. 그러면 여길 딱 보니까 애플리케이션이 보이죠? 사물은 뭐라 그랬어? 90에서 95% 수동태. 사물은, PP. 90에서 95% 수동태. PP는 이렇게 PP 뒤에다 점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다. 여기 점점이 아니고. 많은 이제 그 교재나 이런 데서 그렇게 틀리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아주 작은 거지만 정확히 써야지, 정확히. 그래서 PP 점 뒤에다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물이니까 수동태를 이렇게 쓰는 거야, 사물이니까. 사물은 시험에서 수동태 잘 나와요.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 신청서가 얘가 자기를 보내겠어? 신청서 자기를 보내겠니? 야, 나좀 보내줘. 우표 붙여줘. 나 택배 시켜줘. 나 갈게. 얘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사물 수동태니까 얘안 돼. BPP 없지. 이것도 안 돼. 그럼 이두 개가 was sent, be sent 이게 수동태잖아. 그지? 과거니까 was 쓴 거고. 그럼 이둘 중에 앞에 보니까 next Friday 겠지.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미래네. 그럼 b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123번에. 123번. 지금 딱 보시면. 여기도 지금 어형 문제지. 어형 문제. 이거를 분명, 이런 걸 택할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 이거 방금 전에 우리 봤잖아. 응? 방금 전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주어가. 아, 여기. 얘가 주어네요. 지금 굉장히 문양 복잡하게 생겼지. 근데 여기는. 프린트 캘린더 피처링 아워 모터사이클. 이 퓨처가 시험에 나와. 특징으로 하다. 우리의 오토바이를 특징으로 하는 인쇄 그 캘린더 달력. 이 달력 오토바이를 특징으로 하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실려 있는 사진이 다 나와 있는 이 달력. 얘가 주어요. 그럼 이 달력이 자기를 출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방금 전에 사물은 90에서 95% 수동태라 그랬지. 그럼 수동태. 그러면 C 아니면 D야? 그럼 is published가 맞느냐? will be published가 맞느냐? 여기 지금 뒤에 보면 from next year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길게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좀 있는데, 우선 이 feature가 시험에 나와. 아까 얘기한 것처럼. feature가 특징으로 하다 해서 우리 그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특징으로 하는 달력, 이렇게. 뭐뭘 특징으로 하다라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형용사가 됐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고 여기 by 위치가 이거 너무 이상해 이게 뭐지라고 이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관계대명사 by 위치 관계대명사 이 안은 다 빼도 돼요 이 문장의 진짜 주어 동사는 이 회사가 서명했다 3년짜리 동의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뒤에는 다 빼도 돼 근데 이 by 위치 할때 위치가 뭘 받냐면 앞에 3을 예를 받아요 3년짜리 계약 원래 3년은 3 years지만 뒤에 명사로 꾸밀 때 단수로 쓰는 거야. 그래서 3년짜리 동의 합의니까 계약 정도로 하면 돼요. 3년짜리 계약에 서명을 했다. by 위치, 이 위치가 이 계약을 얘기하는 거야. 이 계약에 의해서 캘린더, 이 달력이 그 출간이 될 겁니다. 그 내년부터. So 관계대명사 by 위치를 다 빼도 되고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by는 그 문장 끝으로 빼도 돼요. 이렇게 맨 끝으로 이렇게 빼면 뒤에 by 뒤에 목적 없으니까 이게 관계대명사 되는 거라고. 그뭐 있어야 될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시험의 유형이라고 우리 많이 했지. 관계대명사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얘기고요. 관계대명사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본 수업에서는 더 자세히 할 거고 지금은 빨리빨리 할게. 자, 그다음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사물은 수동태라는 거야. 수동태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야. 124번에 is냐 아냐 will be냐 이런 거 어형 문제냐. 이거 1초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힌트를 잡을 만한 게 앞에 주어가 development of riverside areas. riverside areas는 그강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니까 강가의 땅들이나 이런 건데 이거의 개발. 그러면 주어가 뭐야? 주어가 이 development지. 언제나 여기 동사자리거든. 근데 동사 바로 앞에 있는 건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지금 그 복수를 써놓고 여기 사람들이 이아 같은 거 써주길 바라는 거야.
대부분 다 전사 앞에가 주어야. 전사 뒤에가 주어인 거 뭐 all of, a number of. 걔네들은 뒤에가 주어야. all of books, a number of books. 걔네들은 뒤에가 주어라고. 근데 대부분 그거 빼고는 전사 앞에가 주어야. 그러니까 얘가 주어니까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야. 이건 제끼는 거야. 그럼 이제 BCD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야 여기 단수 디벨로부터 이게 주어니까 이즈가 맞지 않냐 생각할 거라고. 아니면 이건가? 이렇게. 근데 여기는 B야. 왜? 앞에 important 때문에. 아까 주장, 명령, 제안, 요청, 권고, 뭐 suggest, recommend, request, require, demand 이런 거 대절에 should 원형 쓰는 거 얘기했었죠. 이제 대절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쓰거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 그런 거와 유사한 게 it is 뒤에 쓰는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뭐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imperative, reasonable 이런 거. 너무 빠르지, 그지? 그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할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얘는 대절에 should 원형이 와야 돼요. should 동사 원형. 이게 중요해. 중요하니까 개발이 should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아, 중요하니까. 그래서 should를 쓰는데 보통 should를 빼고 동사 원형을 쓴다고. 그래야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잘 틀리니까. 그래서 이 B지. B. 이게 아니고. 그래서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reasonable, vital 이런 애들 다 대절에 should 동사 원형 씁니다. 또는 should 빼고 동사 원형 써요. B. 오케이. 알지만 문제를 빨리 풀다 보면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간에 빨리 푸는 연습. 오케이. 자, 넘어가면 125번에 보면 여기 자 여기 지금 어형 문제 이런 거에서 시간을 줄이는 거야. 여러분 인스톨은 뭐예요? 인스톨은 자동사의 타동사야. 응? 타동사. 타동사니까 뒤에 인스톨 뒤에 명사가 와야 돼. 인스톨 더 시스템. 그 시스템을 설치하다 이런 식으로 인스톨 뒤에 명사가 와야 돼. 그러니까 인스톨 뒤에 명사 없어? 안 돼. 비인스톨링. 비ing도 마찬가지야. 인스톨하고 ing 나눠서 이 ing를 빼면 인스톨이 있는 거지. 그 인스톨 뒤에는 목조 와야 돼요. 없어? 안 돼. 그러면 D번 보면 have install. have install도 여기 install이 있어요. 그럼 뒤에 목조 와야 돼. 없어. 그럼 B. 얘 뒤에 목조 명사가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형 문제 1초에 푸는 거야. 1초. 1초.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 대시 관계되면서 이게 꾸미는 거야. 디텍터. 그 탐지 기계. 탐지하는 그 기계. 디텍터. 뭐 메틀 디텍터 하면 메틀. 그 있잖아. 금속. 그 금속 탐지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디텍터 이게 can be install 설치될 수 있다 이렇게 써야지. install은 반드시 목조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중요한 건 중고등학교 때 영어고 토익에서는 쓰임새야. 그 뒤에 뭐가 오는지. 그래서 여기 install 뒤에 그 목조가 와야 되니까 없으니까 수동태고 관계되면서 다시 앞에를 꾸미지 그지. 앞에 꾸밀 때 사물이니까 수동태가 좋은 거야. 그래서 B 오케이. 116번 116번에 보니까 어형 문제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기 지금 보면 이 멀티 스포츠가 있고요. 그 옆에 컴마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 컴마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여기 컴마 있어요. 이 컴마 안에 있는 건 삽입고 삽입절 없어도 돼요. 이 멀티 스포츠가 뭐냐면 뉴욕에 기반을 한 그러니까 뉴욕에 본사가 있는 소매 업체예요. 그 운동 장비 에임 대시 여기 뒤에서 꾸며 어떤 운동 장비 그 야외 인투제스트 열정 야외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밖에서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운동 장비 자전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그 파는 회사나 소매 가게인 이 멀티 스포츠. 그러니까 요건 빼도 돼. 그럼 얘가 주어야. 그럼 주어도 이 동사 와야지. 그럼 동사 ing 동사 아니지. 얘 동사 아니지. 그럼 멀티 스포츠 이거 복수인가 보다가 아니야. 대문자로 쓰면 이거 고유 명사나 단체지. 누가 이제 단체를 만들었는데 환경을 정말 생각하는 홍길동과 친구 283명. 283명 이렇게 했어도 그거는 단체 하나지. 그러니까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츠라고 이렇게 복수인 것 같아도 이거 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야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삽입구 긴 말들 삽입절 빼버리고 진짜 주어하고 동사 찾아서 일치시켜야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unless 야 이게 어떻게 답일까. 우선 제낄 수 있는 거 테크닉을 배워야 되는 테크닉. 빨리 문제를 푸는. A번, B번은 뭐야? 전치사지. 전치사는 뒤에 명사나 ing가 오는 거지. 그지? 이거 동명사잖아. 명사나 ing.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안 돼. 제껴? 그럼 B 아니면 D. Therefore는 뭐야? Therefore는 그러므로란 부사예요. 그러므로 부사. 부사는 언제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released 뒤에 또 authorized.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겹칠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안 돼. 그럼 100% C. 아, 야, 그럼 이게 어떻게 답이지? Unless 뒤에 because, although, when, 뭐, while, 이런 부사절들이 있죠, 여러분. 부사절에, it is, his, they야. 대명사 주어하고 비동사를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대명사 주어하고 비동사가 빠진 거야. 뭐냐면 여기 좀 찾아보면 지원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지될 겁니다. 아주 tight control. 엄격히 통제되는 상태로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will not be released.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Unless 뒤에 뭐가 빠졌어요? It is 정도 빠졌겠네요. It is. 그게 허가되지 않는다면. 그 공개하는 그 행위. 그게 이 애플컨 지원자들에 의해서 허가되지 않는다면 공개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It is. 그걸 빼는 거야. It is his data를 빼버리고 이렇게 PP가 나올 수 있다. 그거 좋은 문제 여러분. 오케이. 고급 문제. 여러분 지금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고급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는 순간 on, it's on이 들어와야 합니다. on, it's on이 홀로 외로이야. 홀로 외로이. 혼자서 혼자 힘으로. on, it's on. 이거 같은 거 뭐야? 우리 그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걸 할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by himself, by themself 이런 거예요. by themselves. 이게 홀로 외로이죠. 이제? 이거랑 같은 게 뭐라고? on, his own. 이렇게 써. on, his own. 같은 거야. on, it's own. 그래서 혼자서 혼자 힘으로. 그래서 이거 혼자서란 뜻이야. 혼자서. 그리고 뭐 토익 그 영어에서는 for himself 이런 거하고 구별하지만 토익은 구별 안 해요. 그냥 그것도 혼자서 혼자 힘으로 이렇게. 둘 중에 뭐가 맞아는 안 물어봐.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걸 찍으면 돼. 이게 잘 나와. 그래서 on his own by himself. 같은 거다. 오케이. 자, 그다음 넘어가면 119번에 여기 보니까 윌슨이 그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럼 뭘 쓸까? 글을 쓰고 있었다. 확인. 얘가 답이면 명사 뒤에 또 명사. 명사는 나올 수 있어요. summer vacation, 여름 휴가. 근데 명사, 관사명사는 안 나와요. 이해 안 되겠네? 그럼 컨펌이 확인하면 여기서 회의 전화가 아니고 이게 전화회의요, 전화회의. 서로 직접 만나기 힘들 때 전화를 여러 명 연결해서 하는 거. 그래서 전화회의를 확인함에 의해서 쓰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 컨펌은 확인하는 사람. 사람이니까 on에서 붙어야 되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얘 말 안 되고. 그럼 얘네. 글을 쓰고 있어요. to write, to confirm. 전화회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schedule for. 이번 주 금요일로 일정이 잡힌. 그래서 우리 전화해서 이제 회의하기로 했는데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글 쓰는 거야. 야, 우리 너희들 다 참석할 거지? 이거 잊지 않았지? 이렇게. 그래서 to 동사원형 쓰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뭐하기? we hire. to confirm. 확인하기. we hire. 오케이? 자, 130번. 벌써 130번이라 그지? 시간이 총알처럼 흘러가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고 또 봐. 그게 인터넷 강의의 그 장점이니까 또 볼 수 있으니까 꼭 자세히 봐. 자, 여기 보니까 딱 보는 순간 finally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 색이 칠해져 있잖아, 답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지. 이 after. after하고 finally 무지하게 잘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after하고 finally. 뭐뭐뭐 후에 마침내. 우리가 3년의 연구 끝에 마침내 뭐뭐 했다. 우리가 200번 수정한 끝에 마침내 뭘 그 출시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아주 길고 arduous, 힘든 그러한 협상. 길고도 길고도 힘든 협상 후에 마침내 얘네들이 뭐뭐하게 됐다. 이게 시험에서 잘 씁니다. 시험에 쓰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오케이. 넘어가면. 자, 131번에. 야, 이리즈가 맞나? 와시 맞나? 야, 이시 쓰니까 투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 보상하는 이게 만약에 이시 맞다면 보상하는 방법 이렇게 꾸며야 되거든. 원래 way to 할 때 이게 꾸며 보상하는 더 좋은 방법이 그것은 아니다. 그럼 이시 받는 게 앞에 나와야지 뭐가. 이렇게 문제가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there is 대어라 뒤에가 주어요. there is a book 책이 한 권 있다. there are books 책이 여러 권 있다. there is no better way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To reward the most active students. 가장 능동적인 학생들을 보상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Then to send them to a program. 이 프로그램에 보내는 것보다 어떤 프로그램? That enrich. 풍부하게 해주는 그들의 mind, 마음과 spirit, 영혼을 아주 살찌워주는 풍부하게 해주는 이 프로그램에 보내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아주 괜찮은 애들이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에 보내줘서 이렇게 영혼을 그리고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there is가 좋아요. there is 되어라. 기회가 좋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C 좋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2번에 보니까 이거 뭐가 답이지? 아, 답은 얘인데 왜 답이지? 이제 궁금하잖아. 여기 보니까 트랜스미터가 있어요. 전송하다 보내다. 그 여과되지 않은 의견을 그 고객에게서 나오는 의견을 보내다. to 우리 go to school, go to LA 얘기했죠. 이제 to 뒤에 동사원형을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90%. 근데 to 뒤에 명사나 ing는 전치사가 있거든. to 뒤에 명사나 ing가 오면 전치사잖아. 근데 go to school에서 학교에 가다. 이 to가 도달점을 나타내.
도달. 내가 가서 학교에 도달하는 거야. 투 뒤 명사 썼을 때 제일 흔하게 쓰는 게 도달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트랜스밋, 전송하는 거야. 이 의견을 보내서 이 부서에 도달하는 거지. 그래서 도달자한테는 투. 그래서 전시사 투야. 오케이. 넘어가면. 103 2번 했지? 그지? 오케이. 103 3번. 자, 여기 보니까 비즈 스케줄이 보여. 그리고 어역 문제. 야, 이 중에 뭐가 맞니? 그러면 여기 그 사람의 바쁜 스케줄. 간단하네. 그 사람의 바쁜 스케줄에서 시간을 좀 냈다는 얘기죠. 오케이. 간단하고 이런 거 시간 줄여야 돼. 넘어가면. 그 다음에 103 4번에 보니까, 모든 수표가 반드시 입금이 돼야 합니다.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계좌 같은 데다가. 72시간. 그럼 72시간과 쓸 수 있는 거. for를 쓰면 72시간 동안이지. 72시간 동안 그 입금을 해야 합니다. 72시간 동안. 좀 그렇지 않아. 이거보다. 회의가 3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런 건 말이 되는데 72시간 동안 입금이 돼야 합니다. 보다는 72시간 내에 좋잖아. 좋잖아 이거 그지? 그래서 B. within 시간하고 공간에 다 써요. within 뉴욕. 뉴욕 지역 내에 이렇게. 아니면 within the summer. 아니 within the summer 하지 마. within 그 the class 수업하는 그 수업 내에서 이렇게 within the class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within 72 hours 72시간 내에. 좋네요. B. 오케이 넘어가면 35번에 이거 해석해야지 뭐 RE로 시작하는 동사들 다 있네요. 아 여기서 제일 먼저 제낄 거 remind 이건 최악의 선택 최악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우리 수업을 들었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remind 뒤에 뭐가 돼? 사람 야 remind가 상기시키다야 그게 아니야 remind A of B A 됐죠 그 A가 사람이는 거야 누구에게 상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얘를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걸 제끼는 거야 그러면 왜 return이 답이냐면 당신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to 뭐뭐 하기 위하여 to return the result 결과를 돌려보내기 위하여 조사의 결과를 돌려보내기 위하여 좋잖아 결과를 돌려보내다 require 요구하다 restore 복구하다 에이 당신 개인 정보는 결과 돌려 뭐 당신 뭐 건강검진을 했든 무슨 검사를 했든 그걸 돌려보내기 위해서만 쓰겠다 그래서 A 오케이 그다음 136번에 보니까 주어가 뭐예요? decision 결정 결정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내리기 그럼 최악의 선택 A 이거 이거는 언제 써?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그 이거 한국어가 아니야 eager 뭐예요? 열망하다 아 열망하다 중학교 때 봤어 이거 근데 이거 언제 쓴 거야? 사람에 시험에 함정으로 나와 회사나 단체 그런 사람에 쓰는 거야 Johnny is eager to 열망하고 있다든지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서 열망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제껴 decision이란 말과 안 맞아요 제끼고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결정이 뭐 기꺼이 뭐뭐하다 아 이상하네 결정이 뭐 기꺼이 뭐뭐할 수 있어 결정이 행복하다 아 좀 이상하고 easy 결정이 make 내리기 쉬운 게 아니었다죠 원래 결정을 내리다가 make his decision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리다 이렇게 make his decision 이렇게 쓰지 않았어 make를 쓴단 말이야 make를 그러니까 온 거야 얘가 그래서 easy 내리기에 쉬운 게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오케이 넘어가면 137번 137번에 보니까 점점점 저기 있네요 오케이 점점점 젊은 사람들이 have shown great interest 대단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 최신 기술에 이미 조동사 다 있어 근데 거기 뒤에 enable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야 이거 end도 되잖아 양옆에 겹치니까 말 그대로 양옆에 겹쳐야 돼 앞에가 have라는 그 복수 동사지 그러니까 여기도 end 뒤에 enable이 왔어야 돼 그러니까 안 되지 now that because since now that as 걔네들 뒤에 주어 동사 쓰고 뭐뭐기 때문에라 그랬지 주어 동사만 있어 절대 안 돼 부사절 because although if when 뭐 이런 거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 거지 동사만 쓰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제끼고 그럼 otherwise는 뭐야 otherwise는 달리 또는 상황이 달랐다면 달리 또는 상황이 달랐다면 얘가 그 뒤에 동사를 이끌 수는 없어요 이미 뒤에 주어 동사 다 있는 상태에서 아 위치 좋잖아 위치 최신 기술인데 위치는 앞에 삼을 나오고 뒤에 주어나 목적 없는 거지 주어가 없어 이 기업체들과 개인들이 자유롭게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그러니까 위치지 앞에 삼을 뒤에 주어나 목적 없을 때 그래서 위치 관계대명사 좋아요 위치 뒤에를 다 빼도 문장이 완벽합니다 관계대명사 절대 틀리면 안 돼 꼭 맞추고 그다음 138번에 자 여기를 딱 보니까 보고서가 제공합니다 인사이트 통찰력 뭐뭐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줘요. 경쟁자들, 이 업계에 있는 경쟁자들이 노력하다, accomplish, 성취하다.
when을 쓸 때는 when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돼요. 지금 accomplish 뒤에 목적 없죠. When I need you 이런 노래 있어요. I just close my eyes 이렇게 하는 When I need you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When I need you when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돼요. 그건 지금 이 accomplish가 힌트야. 문제를 푸는 포인트. 얘 타동사지. 반드시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뭐뭐을 성취하다. 그럼 이거 안 돼. 그럼 위치가 답이라면 위치는 뭐라 했어? 앞에 사물이 있어야 돼요. 사물. 없어. 안 되고. where은 where 뭐라 했어? where 뒤에 문장이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where 뒤에 문장이 완벽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accomplish 뒤에 목적 쓰니까 안 돼. 그럼 what만. what을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 what이 뭐만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업계에 있는 경쟁자들이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또는 무엇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해도 되고 것이라고 해도 돼. 경쟁업체들이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또는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라는 뜻이에요. into 그걸 파고드는 거니까 그걸 파고드는 통찰력. 그래서 what이 좋아요. 그걸 몰라도 지금 A, B, D가 안 되잖아. 그지? where 뒤에 문장 완벽하고 when 뒤에 부족한 거 있으면 안 돼. 여기도 위치는 앞에 사물이 있어야 돼. 그럼 what이지. 오케이. 좋은 문제예요. 자, 넘어가면 139번에 아, 드라마틱컬리. 이거는 드라마에서 온 거죠. 드라마. 그 가짜의 상황처럼 진짜 만든 진짜 상황이 아니고 현실이 아닌 것처럼 드라마틱컬리는 아주 극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때였어요. 진짜 드라마처럼 확 좋아졌어. 드라마틱컬리. 그래서 종종 시험에 나오고요. 여기 지금 보면 그 경제적인 디슬로케이션 원래 탈구 이제 뼈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탈구야. 근데 혼란, 어려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경제의 경제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그 심각했습니다. 이 나라 경제 전반에 아주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Yet 그러나 통화 이 나라의 통화는 드라마처럼 확 좋아진 거야. 굉장히. 그래서 recover 이렇게 긍정적인 말 뭐 승 그 increase 증가했다 뭐 상승했다 이런 말 회복했다 이런 거가 좋아요. dramatically.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140번 마지막 문제네요. 이제 자 140번에 보니까 pack the sample 견본을 포장하세요. 짐을 꾸리다 포장하다 이런 거 as time as possible 가능한 한 꽉 그 포장하세요. 꽉 포장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공간을 두지 말고 가능한 꽉 포장을 하십시오. pack 이 문장의 주어는 원래 유지지. 명령의 주어는 유지. you pack 여러분 뭐 당신 그래서 명령형을 쓸 때는 주어 보통 빼고 동사원형 쓰는 거죠. 그래서 pack 이렇게 쓴 거야. 포장하세요. 그럼 왜 이렇게 꽉 포장을 하고 하냐면 to가 뭐하기 위하여가 제일 잘 나온다 그랬지. 뭐 위하여 어떠한 공기의 공간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within 뭐 내에 자 그 단지나 항아리 같은 거 꿀단지 뭐 이런 그런 거 단지나 항아리 이 단지 안에 공간 공기의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타이튼 꽉 조이기 위하여 뚜껑을 리드 뚜껑을 아래쪽으로 안전하게 꽉 조이기 위해서 그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and는 양옆에 겹치는 게 있어야 돼. and but one은 유사한 형태가 꼭 나와야 된다. to minimize 최소화하고 to tighten 이걸 꽉 그 뚜껑을 아래로 꽉 조이기 위하여. 그래서 to를 써야 겹치지 지금 형태가. 그지? 그러니까 to tighten to minimize 해석도 뭐하기 위하여 이걸 최소화하게 공기 그 공간을 최소화하게 해요. 그래서 비가 좋죠. 오케이. 자 됐죠 여러분. 시험 전에 아까운 시간 내서 봤을 텐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아 참 도움이 됐어. 많은 걸 알았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강의 몸도 건강히 해서 강철 체력 아프지 않게 수업 내용은 뭐 괜찮았죠 이제? 오늘도 괜찮았죠? 좋은 내용 몸은 지금 부서질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오케이 여러분 꼭 좋은 결과 나오고 시험 끝나고 와 그 사람이 한 거 다 나왔네. 그 사람 진짜 괜찮았어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